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 장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 소바집이 폐업하는 이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은 차치하고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소바의 신이라고 불리는 다카하시 쿠니히로 장인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신라 호텔의 초청으로 그 특유의 니하치 소바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일본 전국을 다니며 당시까지 비밀로 묶어두었던 수타 소바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쓸데없는 동작 없는 간결한 모션으로 소바를 만드는 모습은 가히 사람의 경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르기는 일품으로 기계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자르기 기술을 칭찬해주고 수타 기술을 가르쳐주신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다카하시 쿠니히로의 스승 카타쿠라 야스오 장인입니다. 이분의 이력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지만 SOBA를 만드는 수타 기술은 도제 방식으로나 배울 수 있고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도 당연시했는데요. 제가 배울 때도 상당히 배타적인 업계였습니다. 그런데 카타쿠라 야스오는 재면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수타 기술을 오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타적인 최초의 스승이 된 것 같은데요. 이랬던 카타쿠라 야스오의 소바 집 개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일본에서 소바의 신이라 불리는 다카하시 쿠니히로의 스승이 소바집을 개업하고 바로 폐업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실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준비 없이 그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업한 것이죠. 어느 정도 좋아해야 무작정 소바집을 개업하게 될지 상상할 수 없지만 우선 개업하고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소바체험 교실을 개업할 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를 떠올려보면 내가 만들고 먹을 수 있다면 좋다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였는데요. 카타쿠라 야스오 장인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고 생업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재면 기술이나 메밀에 대한 이해가 초보일 때 식당 개업은 시기상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김치찌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국산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과 미국산 김치로 끓인 것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양은 엇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지만 맛에서 차이가 나고 특히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식일수록 외면받을 확률이 클 것입니다. 메밀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멋모르고 덤비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메밀은 원산지며 유통, 보관, 재분, 다시 보관, 사용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툭툭 끊기는 면발이 존재했고 현재도 평준화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메밀을 모르면 수타재면 기술도 빨리 늘 수 없습니다. 수타재면 시 실패하는 원인을 파악 못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것처럼 답답한 상황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소바집을 개업한다면 메밀에 대한 이해와 수타 기술의 기초는 꼭 갖춰야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라도 모자라면 폐업할 확률이 올라가고 식당의 안정화 시간은 요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창업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식당도 있을 것이고 계획 중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님들의 입맛은 메밀국수를 잘 알거나 모르거나 맛에 대한 평가는 냉철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바를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메밀과 면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만들어 팔게 되면 손님은 물론 본인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먹었을 때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음식은 누가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바의 신으로 불리는 사나이를 키워낸 스승도 초보 시절 성공하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누구나 실패의 순간은 목도할 수 있는데요. 준비가 모자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오만이지 않을까 합니다. 수타 소바 기술도 중요하지만 메밀에 대한 이해가 먼저임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